입성문에서 반원 정책으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입성론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으며 입성론과 반입성론의 논리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성론은 7번이나 제기가 되지만, 그리고 저마다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 제기가 되지만, 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걸 우리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7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1차, 2차는 홍중희가 중심이 됐고, 1차는 오히려 매우 공세적으로 자기가 그 정동행성까지, 그러니까 고려까지도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제게 공세적으로 진행을 요청을 했던 거라면, 2차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충선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요양 지역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고려를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다소 수세적인 그런 목적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차 입성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에 충선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네요. 이거 아까 그 왕고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5, 6차는 이제 원나라 사람이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차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이 위까지는 상당히 고려 밖에 있는 세력까지도 다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입성론이었다면, 그리고 입성 반대론이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원배들, 고려 안에 있었던 원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갔던 사람들의 대표자인 기철이 그 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충해양을 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성론을 제기해서 결국 입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늘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이 있고 어떤 당위가 있죠. 그리고 현실과 당위가 부딪힐 때는 늘 현실이 이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입성론을 보면은, 입성론 제시의 배경을 보면 그 현실적 이익이, 상당히 현실적인 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 공동체라든지 또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결국은 여러 차례 진행된 그 논쟁 속에서 결국은 이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원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이재원은 그 당시에 고려의 그 유학을 받아들였던 관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재원은 뒤에 안축이라는 사람과 이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곡은 목은 이색의 아버지고, 이 사람 역시도 고려는 물론 조선의 저기 원나라에서도 과거에서 급제했던 사람이고요. 이인복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원나라 과거에서 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이곡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원나라 과거에서도 매우 높은 성적으로 급제를 해요. 그래서 이곡과 그 아들인 이색은 원나라 황제가 이 두 사람, 두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 공부자라는 부자?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나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민지라는 사람과 함께 본조 편년 강목이라고 하는 책을 증수하는데, 본조라고 하는 거는 고려죠. 본조. 그 다음에 편년은 시간 순서대로 이런 뜻이고, 강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이거를 증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세영은 또 이 충렬왕, 그러니까 원간석계 최초의 왕이 충렬왕이라고 그랬죠. 충렬왕과 그 아들인 충선왕. 충선왕이야말로
원간석기에 있었던 제위에 있었던 여러 고려 왕들 중에 가장 그 원나라에서 강력했던, 어떻게 보면 총선왕 자신은 사실 고려인으로서의 의식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충수왕, 이 사람들에 대해서 3대의 실록을 편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조 편년 강복이라든지 실록을 편찬했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고려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역사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정작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원을 중화로 보고 또 원나라의 성리학을 보편으로 인식했던 바로 그들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간석기 동안에 여전히 고려는 정체성, 고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